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펜타일 의원 이성원장입니다. 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나는 왜 필요한가 그 시리즈로 부신기능 저하에 대해서 이제 부신이란 무엇이고 부신기능 저하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래서 합병증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부신피로를 치료하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성호르몬 등과 같은 일반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DHEA라고 하는 게 있고 코티코이드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호르몬들이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생산과 분비를 이렇게 조절하게 됩니다. 그 대개 부신은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DHEA와 코티졸을 측정하게 되면요 둘 다 이렇게 높은 수치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밤새 이 호르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게 되면 일과 중 내내 이 만들어진 DHEA와 코티졸 이 부신 호르몬들이 계속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고 호르몬을 유지하고 염증을 막아내고 면역 기능을 유지해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전 피로가 심한 부신 피로 환자분들은 DHEA나 코티졸의 수치가 굉장히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활동을 하면서 부신의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그리고 아주 느리게 부신의 활성도가 생기면서 저녁이 돼야만 만족스러운 부신 호르몬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늦어버린 거죠. 그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은 하루 종일 부신 기능 저하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굉장히 그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밤에도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신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이러한 코티졸과 DHEA입니다. 부신 피로가 굉장히 심한 분들은 이러한 직접적인 호르몬들과 DHEA 같은 아미노산들을 투여함으로써 부신의 피로를 이제 덜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이 비타민C는 이 DHEA 활성화를 일으켜서 효율적인 부신 호르몬의 사용을 유도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신 피로의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비타민B입니다. 특히 비타민B 중에 비타민B5, 6, 12, 9 이러한 것들 특히 이제 비타민B9인 엽산 그 중에도 활성화 형태 엽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도파민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인데요. 타이로신의 만성적인 부족은요. 어떤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아드레날린의 결핍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부신에서의 어떤 그런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결핍을 유발하게 돼서 만성 피로가 생기게 되고 타이로신 부족으로 인한 부신의 그 기능 저하는요 젊은 층들한테는 ADHD 같은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 노인분들한테는 파킨슨병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로신이 부족한 부신 기능의 장애는요 전반적인 어떤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이 긴장도를 낮추어서 부신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밀하게는요 장 누수가 있고 간 해독의 문제 그리고 갑상선 저하의 문제도 부신 피로와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와 같은 질환도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은요 만성 피로 증후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은 혹시 내가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